안녕하세요. 비타민 식스입니다. 오늘은 콜라겐의 효능 5가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먹는 콜라겐 효과와 콜라겐 효능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하게 얻어가셔서 하루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분류가 됩니다. 콜라겐은 체내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성분인데요. 힘줄과 인대, 근육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여러 신체 부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에 있는 콜라겐은 피부 구조를 유지시켜주며 뼈와 인대에 있는 콜라겐은 뼈의 구조를 잡아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콜라겐 효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5가지 효능이 있으며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몸에서 점점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콜라겐 펩타이드나 콜라겐 성분 보충제를 먹게 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주름 생기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콜라겐을 8주 동안 보충했을 때 여성들의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8주 동안 실험 참가자들은 2.5g에서 5g의 콜라겐이 들어있는 보충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충제를 먹지 않은 일반인보다 피부 탄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콜라겐 보충제는 몸을 자극하여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엘라스틴과 피브릴린이라고 부르는 피부 구성 성분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로써 콜라겐은 피부 주름 완화뿐만 아니라 피부 전반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등의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수록 잘 나타나게 됩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할 시에 콜라겐이 연골에 축적되어 관절 조직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관절의 염증을 낮추어주고 관절 주변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에서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능으로는 뼈 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논문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그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칼슘을 먹는 사람과 칼슘 콜라겐 킬레이트 보충제를 먹은 사람을 비교해보니 칼슘과 콜라겐 보충제를 같이 먹은 사람의 경우가 폐경기 이후에 뼈 손실을 더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논문입니다. BMD라고 하는 이 수치는 뼈 밀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데 칼슘과 콜라겐을 같이 먹었을 때 이 수치가 더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경우 콜라겐은 근육 조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근육에도 존재합니다. 근육의 1%에서 1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콜라겐 단백질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콜라겐을 섭취하고 난 뒤 운동을 하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과 관련된 단백질인 크레아틴과 같은 근육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먹는 콜라겐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혈관 중에 하나인 동맥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충분한 콜라겐이 없으면 동맥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가 있죠. 동맥이 약해지게 되면 동맥 경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맥이 좁아지면서 말이죠. 위의 표는 논문의 결과 표를 가져온 것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간 동그라미 쳐진 곳을 보면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콜라겐을 섭취할 때 동맥이 부드러워졌다, 즉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맥이 딱딱한 것보다
부드럽고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좋은데요. 동맥이 딱딱하게 되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막혀버리게 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콜라겐의 효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해지셨으리라 믿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